안녕, 나는 뉴욕시립대학교 23학번 1학년 재학 중인 박준표라고 해. 안녕, 나는 유타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번 강나희라고 해. 나는 조지 메이슨 24봄 편입생 김지효야. 나는 23가을 유타에 다니는 한동현이야. 나 현재 본가는 인천 계양 쪽 위쪽에 살고 있고, 2인실 기숙사에서 살고 있지. 난 지금 송도에서 3년째 통학 중인데, 보통은 16번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올수 있어. 근데 이게 20분 내에 한 대씩 와가지고, 보통은 택시나 카카오바이크를 타고 통학을 하지. 나는 두 달째 강남에서 통학하고 있는 상태야. 나는 1인실 기숙사 쓰고 있고, 본가는 대구야. 나는 한번 우리 집에서 여기 송도 학교까지 온 적이 있는데, 올때 이제 1시간이 좀 넘게 걸리더라고.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을 해서 테크노파크 여기서 내리면 또 걸어서 30분을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서 나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와, 기숙사 아니면 안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숙사에 살고 있지. 나는 중학교 때부터 송도에서 살고 있고, 본가가 송도라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통학을 하게 된것 같아. 일단 나는 본가가 대구라 가지고 매일 통학을 하려면 통학 비용만 9만 원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숙사를 살게 됐어. 나는 이 학교 지원 자체를 좀 늦게 해가지고 이제 기숙사 신청을 했는데 자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원치 않는 통학을 하게 됐어. 사실 내가 이제 이거 송도에서 살면서 느낀 게 일단 물가가 진짜 좀 비싸. 그래가지고 밥 한번 먹는데 만 원이 훌쩍 넘고, 또뭐 하려고 하고 뭐 준비물 같은 거좀 사면은 금세 돈이 없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달 생활비 어림잡아서 진짜 한 6, 70만 원더 이상 되는 것 같아. 나는 여기에 이제 교통비까지 들어가니까 한 교통비로 한 달에 7만 원 정도 쓰게 되더라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카카오바이크 비용이랑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택시 비용. 택시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내 용돈의 한 20%는 택시비에 쓰지 않나 싶어. 그래서 난총 80, 90 정도 쓰는 것 같아. 비싸네. 나는 교통비만 한 14만 원, 15만 원 나오고 생활비는 한 40만 원 정도? 나는 생활비는 40에서 5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교통비는 내가 자주 놀러 다니질 않아가지고 거의 2만 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 한 달에. 기숙사 장점? 자, 일단 보통 우리가 9시에서 11시에 오전 수업이 다들 많잖아. 5분 전에 일어나도 수업에 갈수 있긴 해. 진짜로 귀찮은 날에는 10시 45분에 일어나서 이제 모자 눌러 쓰고 외투 하나 걸치고 이렇게 후다닥 뛰어가면은 바로 이제 학교니까, 5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간 적이 좀 있지, 그래도. 그게 제일 부러운 장점인 것 같은데, 뭐 본가에 살면 사실 부모님들이 이제 밥 해주시고 그런 식비 같은 거는 해결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원래 내가 살고 있던 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때도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 여러모로 편하더라고. 하지만 이제 너네가 기숙사에서 5분 거리 할때 나는 거의 한 30분, 20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럽네. 사실 2인실을 쓰면은 친구랑 같이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방이 더 넓고, 그리고 뭔가 이제 혼자 있으면 외롭거나 적적할 때가 많은데, 친구랑 이제 같이 사니까 그래도 뭐 재미는 더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도 없잖아. 통금. 통금이 없지. 우리 학교 기숙사는 통금이 없다 보니까 뭔가 12시에 들어가든 1시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 집은 12시 통금이거든. 재미가 없네. 통학 장점? 미라클 모닝? 부지런해진다. 내가 항상 말하던 게 있는데, 특히 1인실 기숙사는 그냥 28층짜리 고시원이야. 너무 좁고 침대도 너무 딱딱해. 1인실? 일단 방음도 잘안 돼. 난 옆방 친구 노래하는 것까지 다 들려, 밤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좁은 거 말고는 난 그게 불편했던 건 없어, 내 입장에서. 근데 그럼 노랫소리 들리면은 대처를 어떻게 해? 이렇게 막 쾅 치고 그러면. 난 특이 케이스로 옆방이 친구여가지고 아 DM 보내가지고 자냐고 물어. 안 잔다고 당연히 답이 와. 노랫소리 다 들린다고 말해줘. 사실 2인실 기숙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친구랑 시간표나 스케줄이 안 맞을 때가 많아. 그래서 시간이 안 맞거나 하면은 그때 이제 약간 서로 불편한 게좀 많아지지.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될때 친구는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집중해야 될 시간에 이게 안 맞으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 보통 위층에서 좀 많이 멈추면은 아왜 이렇게 안 내려와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딱 4층에 도착해서 딱 타려면은 공간이 없어. 그래서 못 타가지고 계단으로 간 적도 많아. 그럴 때 사람들이 또 멈추네 하면서 쳐다볼 때가 많아.
아 근데 그런 건 있다. 밤에 잘 때 딱 이제 이불 덮고 눕잖아. 누우면은 갑자기 옆방에서 쿵쿵쿵 소리가 들려. 뭐 하는지 딱 들어보면은 갑자기 베이스를 치고 있더라고. 아무래도 2인실이고 층을 전체를 다 쓰다 보니까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게 있지. 내가 듣기로는 냉장고 도둑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 나 2% 넣어놨었는데 누가 가져갔어. 찾을 거야. 나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단점을 꼽자면 통학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일찍 아침 일어나야 되고 내가 주 5일에 아침 9시 등교거든. 그래서 7시 반이나 이제 7시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가면 하루가 너무 시작이 피곤해. 내가 알기로는 9201을 타고 연세대학교에서 내리면 1시간 정도 걸리잖아? 그러면은 그 1시간 동안 너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 않아? 통학하는 동안은? 너무 낭비지. 완전 길에다가 시간 버리고 오면 진짜 빽빽하게 차서 와가지고 버스가 더워. 에어컨을 틀어주는 데도 더워. 그리고 막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일찍 출발을 해도 이게 막혀버리면은 그냥 나는 6시에 나온 사람이 됐는데 수업을 늦어. 몇 시 수업인데? 9시 수업도 있고 10시 반 수업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고 있을 때 나와도 나는 지각을 한 거니까 너무 억울하지. 부모님이 자취를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 또 애들은 이제 다 같이 트리플 스트리트 쪽에서 이제 술을 먹고 노는데 이제 얘네들은 한창인데 나는 막차 때문에 가야 되고 나 혼자 집을 갈 때 좀 많이 적적하더라고. 막차가 언제야? 그래도 한 11시쯤에는 이제 트수에서 출발을 해야 9201이든 6405든 탈 수 있는 시간. 아 그리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과제라든가 그룹워크가 있으면은 뭔가 밤새 도서관 같이 공부하는 애들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왜냐면 일단 집에 가면 공부가 잘 안 되니까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가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긱사는 공부가 안 돼 그냥. 책을 놓을 공간이 부족해. 보통 공부를 할 때 보면 책을 놓고 뭐 아이패드를 두고 뭐 노트북을 켜두고 이러잖아. 내 경험상 노트북을 놓고 아이패드를 놓으면 공간이 없어. 그래서 다른 필기가를 같이 해야 될 때 같이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항상 도서관을 나가야 돼. 나는 송도가 본가여도 그래도 기숙사로 올 것 같아. 아침에 더 많이 자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커가지고 이 10분 만에 바로 수업을 갈 수 있다는 메리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숙사를 항상 먼저 신청할 것 같아. 나도 무조건 기숙사? 더는 못해먹을 것 같아가지고 떨어지면 휴학해야지. 여러분 무조건 기숙사 신청하세요. 보통 아침 10시에 딱 열리거든요. 그러면 노트북 딱 켜고 바로 10시 되자마자 신청해. 통학하면 안 되지는 않더라. 하지마. 아니야. 겪어봐. 다들. 나만 겪을 수 없지. 추천. 나는 통학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학년이라면 기숙사 사는 걸 난 추천을 해. 왜냐하면 기숙사를 살면서 친구들을 새로 사귈 수도 있고 추억도 쌓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기숙사에 살았으면 좋겠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통학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야. 통학이 더 나? 통학이 더 낫지 않나? 송도 살아서 그래. 아니 송도에 살면 당연히 통학이 낫지. 근데 너처럼 계약에 살면 힘들지. 한 시간 반이면 힘들어. 아무튼 기숙사에 사는 걸 나는 권장해.